멀쩡하던 작가 잭이 한적한 호텔에 머물면서 점점 광기로 돌변한다는 이야기, 샤이닝. 1980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샤이닝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스릴러 영화의 바이블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뜻밖의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잭의 아들 데니가 호텔 복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이 장면 때문인데요.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이 왜 영화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조작된 가짜라는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기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거죠. 미국과 소련의 대치가 극에 달했던 냉전 시대의 한복판에 두 국가는 마치 전쟁처럼 달을 정복하기 위한 우주 탐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은 가능했었지만 사람이 달 표면에 직접 발을 내디딘 건 아폴로 11호가 처음이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인류의 우주 탐사에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되었고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우주 비행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1호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달 착륙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0년 전 과학기술로도 달에 사람을 보냈던 미국이 이후에는 한 번도 달 착륙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한 적이 없고 미국이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과 아폴로라는 검색어로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를 증명하려는 수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기도 바람도 없는 달 표면에서 펄럭이고 있는 미국의 국기가 가장 유명한 근거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벌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도대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 그럴듯한 영상은 어떻게 그리고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1년 전인 1968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 SF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인데요. 2시간 42분에 달하는 이 대작 영화는 그의 아카데미 4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우주정거장, 실제처럼 느껴지는 무중력 상태, 광활한 우주공간과 디테일한 우주선,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장면들을 마치 우주에서 직접 찍은 듯한 사실감으로 표현해서 SF영화의 신기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사기극이라는 의심에는 이 영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이 영화를 기점으로 달 착륙을 가짜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 가짜 달 착륙 영상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게 맡겼다는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이 정도의 우주 환경을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끊기는 프레임과 흑백 화면만 전송되는 우주 탐사의 자료 화면으로는 충분히 달 착륙을 재현해낼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이 의혹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외계인을 연구하는 비밀기지가 있는 51구역에 달의 표면을 재현한 거대 세트를 제작하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과 최소한의 정해 인원만을 선발해서 달 착륙 장면을 미리 촬영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발사는 실제로 있었지만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난 이후에는 실제 달까지 가지 않고 지구의 궤도권을 돌면서 시간을 때웠고 미리 촬영한 달 착륙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관제탑과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정해진 멘트를 주고받는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저 그럴 것이다 라는 심증만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80년 이 미스터리의 강력한 증거라고 제기되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연출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입니다. 영화의 중반부에서 데니는 호텔 복도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늘어놓으며 놀이를 합니다. 제게 가족이 머물고 있는 이 오버룩 호텔은 팔각형 모양이 반복되는 벌집 구조의 독특한 카페트가 깔려있는데요. 데니는 이 팔각형 한가운데 앉아서 팔각형의 외곽 라인에 맞춰서 자동차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나사의 아폴로 11호 발사대가 위치한 런치패드입니다. 팔각형의 구조, 그리고 여기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모양이 데니가 놀고 있는 카페트의 모양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데니의 장난감 자동차들은 흡사 아폴로 11호를 옮기는 수송 차량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야, 이 카페트 모양 하나 때문에 샤이닝이랑 아폴로 11호를 연관짓는 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무릎을 꿇고 놀고 있던 데니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데니가 입고 있던 스웨터에는 로켓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로켓이 아닙니다. 아폴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아폴로 밑에 대문자 I 두 개로 확연하게 아폴로 11호를 나타내고 있죠. 이 스웨터 하나만으로도 분명 샤이닝과 아폴로 11호의 연관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팔각형 한가운데서 서서히 일어나는 데니의 모습은 발사대 한가운데 있던 아폴로 11호가 서서히 발사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도에서 일어난 데니의 눈앞에는 긴 복도와 양쪽으로 수많은 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방은 문이 열려 있는데요. 이 방의 번호는 237호입니다. 혹시라도 관객들이 방 번호를 놓치지 않을까 일부러 문고리에 237호라는 호수가 선명하게 보이는 키를 꼽아놓고 카메라는 천천히 그리고 확연하게 237호라는 숫자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각본에 있던 이 방의 번호는 217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방 번호가 237호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1600km. 이를 킬로미터가 아닌 마일로 환산하면 23만 7천 마일이 됩니다. 데니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방, 즉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는 달입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고 23만 7천 마일 떨어져 있는 달, 그리고 아폴로 11호 스웨터를 입고 가장 가까이 있는 237호로 향하는 데니. 이 두 가지가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잠시 후에 데니는 237호 방에서 나와서 호텔 로비로 향합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오는 데니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데니의 스웨터는 갈갈이 찢겨져 있고 목에는 커다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데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그쳐 묻지만 데니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Danny, what happened to your neck? 이 장면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갈갈이 찢겨진 스웨터와 상처투성이인 데니의 모습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 본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폴로 11호의 가짜 달 착륙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미국 정부와의 비밀 서약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엄청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속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자신의 상태, 그리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양심의 가책을 가장 영화적인 방법으로 토로한 양심 선언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나사의 우주선 발사대를 연상시키는 팔각형의 모양, 그 한가운데서 서서히 올라오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진 스웨터, 지구에서 23만 7천 마일 떨어진 달로 향한 아폴로 우주선과 237호 방으로 향한 데니가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10년 넘게 맺혀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양심 선언이었을까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50주년을 기념해서 아폴로 11호의 발사부터 귀환에 이르는 모든 영상 자료를 집대성한 다큐멘터리가 2019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나레이션 하나 없이 자료 화면만으로 구성된 이 1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조작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미국의 강한 어필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자료 화면만으로는 그동안의 수많은 의혹과 의심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인류는 왜 50년 전에 도착한 달에 아직까지 한 번도 더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